추석 특집으로 지구촌 노래자랑 우리나라에 와서 사시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취미도 익히고 우리나라 문화도 배워가는 분들이 나오셔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다음 분은 또 어떤 분일까요?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. 나오세요. 아이고 우리 청이가 또 드셨습니까? 애비가 걱정돼서 나왔구나. 언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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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게 그러셨구나. 네. 근데 춘향전에 대해서 아죠 심청전에 대해서 잘 아시나 봐. 네, 심청이가 효자잖아요, 효녀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아빠가 신봉사니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강수에 뛰어들었잖아요. 아, 고향미 삼백석에 팔려서? 네. 아유, 이거 대단한 거예요. 우리 뭐 문화용성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이렇게 아시는 분이 한 분 두 분 있을수록 이게 용성해지는 거죠, 그죠? 예, 우리가 우리 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효심을 살리고 외국분들이 오셔서 또 우리가 지키는 이 문화와 효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다. 이런 무대가 자꾸 있어야죠. 예,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. 진짜 이 노래는 뭐예요? 네, 심청이가 이제 떠나라니까 네. 가지 말라고 아버지가 네. 애태우면서 가지마오를 불러드렸습니다. 아버지, 네. 어떠든지 나 눈뜨게 해드릴 테니까 가지 마시라고. 네. 그래요, 좋습니다. 가지마오 불러드리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